닭을 하고 배꼽.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짜잔! 사실 이거 새로운 코로나 검사 방법이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눈물 핑동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대부분의 검사 모두 코를 통해서만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쾌감도 들고 무엇보다 너무 아프잖아요. 심지어는 면봉이 뇌에 닿는 기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다 큰 성인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최근 5살 난 아이가 PCR 검사를 받다가 많은 양의 코피를 흘려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박한 방법, 바로 구강가글법입니다. 아플 일도 없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검사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사하기도 편리하죠. 검사 방법은 가글 용액을 입에 넣고 2분 정도 충분히 헹군 뒤 뱉어내면 끝입니다. 이걸로 항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PCR 검사를 할 수도 있죠. 과정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괜히 지금까지 손해본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침을 이용한 검사 방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강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부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붙어 있는데 그냥 침을 뱉거나 물로 입을 헹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떨어져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가글은 작두콩의 티칸이라는 단백질 성분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고 해요. 콩 단백질이 바이러스를 둘러싸서 그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가글 액과 함께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갑자기 웬 작두콩?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작두콩은 바이러스를 잘 분리하는 특성 때문에 예전부터 연구에 많이 활용됐는데요. 노로바이러스 예방 연구에도 쓰인 적 있고 항바이러스 손세정제도 개발된 적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번 가글 용액은 독성 평가를 거쳐 삼켜도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고요. 또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확진자와 비확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항원 진단키트, PCR 검사 모두에서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민감도와 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특이도 모두 100% 혹은 100% 가까운 수치를 얻었다고 해요. 놀라운 결과이긴 하지만 좀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규모 연구에서는 성과가 좋다가 이제 대규모 필드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정짓긴 좀 그렇습니다만 유망해 보이는 검사 방법입니다. 현재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검사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 드디어 코 뚫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